경남 지역 단체장과 각계 각층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가 6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김경수 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이룬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혁신 성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경남을 청년 특별도, 교육 특별도로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,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참석자들은 공연과 축하떡 자르기 등으로 경남의 미래와 도약을 기원했습니다.